이번 케이트 앤드 리포트 코너는 케이팝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아이템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다경씨 손에 뭘 들고 계신거죠? 음원봉 아닌가요? 네, 오늘은 아티스트들의 공식 MD로 나온 후드티를 리뷰해볼건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의 것인지 힌트를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른편에 들고 계신거는 힌트가 스트레이키즈로 써져있어가지고 분들 응원 같고, 왼편에 드신 거는 바람개비 모양이네요. 바람개비가 상징인 아티스트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 디자인이긴 하네요. 정답은 K-트렌드 리포트 응원봉 편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답은 스트레이키즈 맞추셨고요. 저는 김재환입니다. 윈드, 오늘 베리베리의 MD도 소개해드릴 예정이 아쉽게도 음원봉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합성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아이템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스트레이 키즈의 후드티입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줄여서 스키즈라고도 많이 하죠. 2018년 3월 25일에 데뷔한 그룹이고요. 그 스키즈의 스트레이 키즈 디스트릭트 9 언락 콘서트 MD 후드티예요. 디스트릭트 9 노래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키즈의 데뷔곡이 바로 디스트릭트 9인데요. 스키즈의 시그니처 같은 것 중에 하나인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이 문구도 그 노래에 등장하는 문구라고 해요. 그럼 옷을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옷 사이즈가 상당히 안 틀맞은 디자인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디스트릭트 9, 언락이라고 새겨져 있고 사실 콘서트에 후드를 하면 까만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이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색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까만색에 이제 이렇게 노란색 옷자체가 들어가서 되게 톡 튀고 귀여운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자수가 들어가서 확실히 그룹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월드 투어 가수들이 디스트릭트 9, 언락, 앤소 이렇게 들어가네요. 요새 자수를 아끼지 않고 내려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주 통통하게 자수가 올라가고요. 이게 혹시 스트레이 키즈 마크? 네, 그 약간 사인처럼 들어가 있는 로고가 여기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소매도 아까 보니까 들어가 있고요. 네, 바로 이거 바로 이것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볼 때마다 스트레이 키즈 딱 보면 후자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옷에 대한 TMI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데이식스의 영 케이씨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팬분들의 욕격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 데이식스랑 스트레이 키즈랑 같은 소속사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스키즈의 후드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네, 다음은 얼마 전에 후즈팬에도 다녀간 베리베리와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페이스미 활동 때 나왔던 후드티입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써져있네요. 페이스미 이렇게. 페이스미면 페이스 잇 시리즈의 첫 번째 패키지죠? 네, 맞아요. 아, 뒤에도 페이스 잇 이렇게 크게. 색 조합이 되게 참신하네요. 네, 보라색이 앨범 때도 굉장히 예쁘고 후드티에 까만색 배경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예쁜 색이네요. 그리고 Face Me 때는 이렇게 후드티가 나오고 그 다음 에피소드였던 Face You 때는 반팔티가 MD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Face Me 타이틀곡이 레이백이었죠. 네, 맞아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기억이 나. 약간 깔끔한 느낌인데 선이 후드티도 같은 후드티에도 이제 라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베리베리의 이 MD로 나온 후드 같은 경우는 선이 되게 깔끔하게 톡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베리베리로 손에 이렇게 베리베리 표현해서 스키즈도 그렇고 베리베리도 그렇고 후드티는 역시 까만색 후드티가 즐기는 것 같네요. 다음인 이 후드티는 4월 체인지 앨범으로 돌아온 김재원씨와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김재원씨의 첫 단독 콘서트 일루전 때 나온 MD예요. 첫 단독 콘서트라니 엄청 설렜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 가지는 그런 설렘 같은 게 있죠. 또 처음으로 솔로로 나오신
입었을 때 했던 후드티여가지고 저 기대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요 후드티를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검은색이 아닌 후드티가 회색 네 회색이고 보시면 여기 살짝 보라색이 보이는데 보시면 후드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분리가 되네요. 분리가 되네요. 네 요것만 이렇게 써주고요. 콘서트를 서울과 부산 이렇게 나눠서 2회를 했는데 각각 보라색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이 보라색이었고 부산에서 했을 때가 안쪽이 민트색. 그리고 여기 환장가 써져 있어요. 환장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제 콘서트 제목이었던 일루전 네, 환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센스있게 여기다가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말랑말랑한 따뜻한 느낌이 민트를 쓰실 때 이게 콜론과 D를 이렇게 쓰시는데 이걸 이렇게 픽 돌려가지고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 탄생했네요. 주머니가 특이하게 가운데였고 양 옆에 이렇게 저는 이게 엄청 주머니 깊을 줄 알았는데 정작 넣어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폭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웬만한 앨범을 두 개 이번에 김재환님 새로 나오는 음반을 두 개 이렇게 놔도 여기 훨씬 넓을 것 같은데 혹시 편집하시는 편집자분께서 이걸 한번 대봐주실 수 있나요? 후드티는 아니지만 사실 콘서트 MD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양말입니다. 양말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양말인데요. 그 당시 저게 너무 빨리 품절이 되는 바람에 양말을 찾아서 헤매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딱 한 켤레만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뭐 네 켤레, 여섯 켤레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팬분들도 계셔서 다들 진해 아니냐고 말이 많이 달린다 그런 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수가 되게 귀엽긴 하네요. 저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네. 팬덤의 이름인 윈드를 상징하는 바람개비와 그리고 아까 후드티에서 보셨던 귀여운 이모티콘이 수놓아져 있어요. 짜잔. 저 양말의 영향인지 팬클럽 2기 공식 부스에는 이 수면 양말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여기도 바람개비랑 주차가 수놓아져 있네요. 정말 김재환 아티스트님의 그 개성이 뚜렷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오늘의 K-Trend 리포트에서는 K-POP 아티스트들의 MD 몇 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다경 씨는 오늘 리뷰한 것들 중에 어떤 종류의 MD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오늘 후드티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양말이 그렇게 탐나더라고요. 읽고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드티 입는 것도 좋은데 약간 발을 약간 부들부들하게 내 가수가 감싸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자수가 워낙 귀여워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훈 씨는?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말고도 이런 것도 MD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후드티도 살펴보았고 양말도 살펴보아서 좀 약간 의류를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아티스트분의 얼굴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물론 옷에 그렇게 얼굴이 박혀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말고 키링이라든지 이제 평소에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티스트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콘서트 현장에 그런 감동을 떠올릴 수 있는 MD를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 궁금한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 K-트렌드 리포트에 제보해주세요. 저희가 대신 소개해드리고 리뷰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